네, 도쇼가 구간입니다. 4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물론 강박권 이기는 했고, 밀린 다우나 S&P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다 음봉입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에 조금은 더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의 출발도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어제 후반에 들어왔던 자금, 또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실 텐데요. 일단은 파란불 들어오면서 양시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36% 하락으로 집계가 되네요. 그래서 2215.94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빨간불 봤다고 3포인트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8포인트 바로 내주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후반에 상당히 강했는데요. 5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5포인트 갭으로 내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선 회복하는 거 아닌가. 사실 오늘 조금 손만 뻗어도 700선을 갈 자리였는데요. 어려워졌습니다. 0.76% 하락하면서 692.83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다시금 또 지루한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양시장은 0.5% 안팎의 하락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장에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 뉴스들만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근래 들어서 또 심심치 않게 이렇게 금리 올린다, 그리고 또 경제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인수합병 소식은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지네틱스라는 종목이 강한 상승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을 동반한 이런 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에비 프로바이오가 사기로 했는데요. 지네틱스. 그래서 오늘장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비 프로바이오도 어제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결국에는 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인수해가는 주체 에비 프로바이오는 오늘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며 4% 정도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지네틱스가 시세가 여전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인수합병 쪽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산다라는 예용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의 확정적이다, 마지막 과정만 남아있다라는 일부 매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진그룹 쪽으로의 반응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진홀딩스 20%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10%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3% 정도, 거의 한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SPA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이 또 각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인수 대금이 2조 5천에서 2조 7천 수준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지분 약50% 정도, 53.3% 인수할 거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일진 그룹주들, 앞서서 이 대우조선해양 피인수 기대가 막 올랐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데자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증시 개장했고요. 계속해서 내부적인 것보다는 오늘 밤에도 미국 연준 의장이라든지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연준 이사들의 연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늘 박람회가 몇개 있습니다. AI 코리아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이 2022년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도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된 박람회도 진행이 되고요. 이런 일정들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수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지수 출발이 코스닥이 덜 밀리고요. 코스피가 더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 그폭 자체는 동시호가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 코스피 0.65% 하락하면서 2209.30포인트 기록합니다. 1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하락한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선 위협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1% 넘게 하락하면
2200선도 이탈하게 됩니다. 그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점이 2193.90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인데 약보합권 정도로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0.27%의 하락 출발이고요. 696.20포인트, 포인트로는 2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하락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팝니다. 앞서서 급하게 빠질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좀 사려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수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월 14일부터 계속 2주째 팔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거래소에서 131억 원의 매도 우위 출발합니다.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됐습니다. 400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기관의 매수를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포지션 전환 나타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0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인데요. 여기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고 개인이 사들이고 기관이 관망세 이런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177억 원, 기관이 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로 외국인 기관 나란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220억 원의 매물을 프로그램에서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규모가 비슷하네요. 222억 원의 순매도 프로그램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좀 밀려 내려가서요. 업종별로도 파란불 일색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는 운수창구입니다. 어제 HMM 또 제2의 대우조선 내양이 되는 거 아닌가, 매각이 좀 더 속도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에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정 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운수창구 업종지수 영향을 미칩니다.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섬유회복 섹터도 1%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건설과 화학, 증권, 비금속 광물, 보험 순으로 1% 안팎의 고른 약세 흐름입니다. 어떤 한 축이 특히 안 좋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도 상승 섹터가 있긴 있는데 이쪽에 한번 오늘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바로 전기전자입니다. 아주 미약하게나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섹터 전기전자입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니까 일진 그룹주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일진 그룹주들 급등하는 것도 있고 어제 LG이노텍이라든지 뭐 이쪽이 좀 밀렸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의 반등 흐름, 그래서 업종지수가 아주 소폭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후반에 좀 약해지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보는 그런 기술주들은 그래도 상승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엔 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보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4,200원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들어왔죠. 다음 주입니다.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서 증권사에서 전망 레포트를 하나 둘씩 내놓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을 12조 좀 못 미칠 거다라고 대체로 보네요. 11조 5천 정도 얘기 나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0.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밤인가요? 실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가치도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오늘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보합권으로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톱10 가운데서 두 종목 상승권이고 나머지 다 밀리고요. 그리고 LG 화학이 한 3% 정도 밀려 내려갑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2.7% 정도 하락하면서 카카오가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하고 또다시 신저가가 나옵니다. 카카오 네이버 많이 밀리네요. 네이버 20만 원 이탈 나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52주 신저가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는 HLB 한 종목만 플러스권이고요. 나머지 다 밀리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너무 안 좋네요. 카카오 게임주도 4% 정도 하락하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한 종목입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은 547개,
하락 종목은 1636개 종목으로 하락 종목수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10원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재차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4원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했고요. 1425원에 출발해서 현재는 1426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시장의 특징 짚어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별로 상황이 안 좋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오늘 뭐 에너지 쪽이 좀 오르네요. 다들 빠지는데 중앙에너비스라든가 뭐 GSC가 8% 오르고요. 대성에너지도 5%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유가가 많이 갑자기 내려왔죠. 이제 내려오면서 어제 보니까 이제 오일이 WTI 기준으로 78달러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이 근방에서 뭐 이제 또 반등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한 85달러 또 뭐 90달러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이제 많이 빠져서 기대감을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 본다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뭐 물론 뭐 겨울철에 뭐 에너지 대란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독일 같은 데에서도 지금 이제 원자력을 대안으로 다시 또 내년 4월까지 원자력 발전을 유지를 하기로 하면서 겨울철에 대한 난방 수요 같은 것들을 지금 이미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쪽에 지금 가스 저장고 같은 데도 많이 채워졌다는 소리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유가는 반등 이상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또 뭐 전고점 분까지 또 올라가기를 기다리다가 또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지금 저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OCI는 지금 약세.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박권인데 뭐 역시 업종별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뭐 하나솔루션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는데. 일단 뭐 저가면서 좀 들어오는 것을 좀 보고 있고,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 솔루션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55,900원이 고점인데, 그 선, 뭐, 되돌리는 장세, 되돌리는 시세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뭐 박스권 하단으로 보이는데, 역시 86,200원 전고점 부분 한번 되돌리는 시세는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관련된 종목군들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조선주는 오늘도 좀 뭐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네요. 현대유포조선이 1.4% 오르고 뭐 한국조선해양도 오르고 대우조선해양이야 뭐 등락을 거듭했는데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뭐 4% 정도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턴어라운드 전망들이 지금 있고, 특히 이제 현대유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3분기 때 턴어라운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이제 좀 강하게 좀 버티고 있는 이제 형태가 좀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이제 피팅 업체라든가 성광밴드도 지금 많이 빠졌고, 또, 뭐, 본행 중에 이제 그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덱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고, 같은 피팅 업체인 하이로코리아라든가, 또 BMT 같은 경우도 이제 피팅 업체로 봐야 되겠죠. 다들 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현대유포조선 같은 대장주가 지금 지켜주고 있다면은, 이런 쪽에 조선 기자 쪽에 다들 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선 쪽이 조금 더 탄력있게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들을 한번 좀 가져보면서 타이밍 한번 잡아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시장 대비로 강한 종목군들도 꽤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방산 섹터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지금 뭐 1% 정도 조금 소폭 못 미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돌아섰는데 지금 방산 섹터가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금 푸틴이 핵을 쓴다는 뭐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일단 뭐 기술적 반등하고 그런 뉴스 같이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핵을 쓸지 안 쓸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푸틴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그만큼 핵 위험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위험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 교수 전문가님. 예, 네, 여전히 이제 그 채권 추신 쪽이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쪽은 이제 뭐 이제 그 모기지 금리가 지금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주담대 금리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 뭐 이제 부실화 문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이 너무 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뭐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이런 쪽들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정말 연속성 있게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러기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쪽엔 정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겠고 트레이딩 이상 그 들고 이제 가겠다 이제 요행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또 이제 고점 찍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여지도 있죠. 그래서 예상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단타나 데이트레이딩 정도로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권 추신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1%대 강세. 아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5% 정도 강세를 나타낸 게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29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은 뭐 실적은 어느 정도 뭐 잘 나온다기보다는 뭐 잘 나오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거고, 하지만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싸다라고 뭐 지금 글로벌 IB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뭐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영향받아서 지금 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기관이 조금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하단에서 버티는 모습, 오늘까지 합하면 한 3일 정도 좀 버티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가 매수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합니다. 55,000원 밑에서는 뭐 조금 이 시장이 안 좋더라도 빠지면 51,000원, 52,000원 정도까지는 올해 내에는 50,000원 깨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삼성전자 주가 목표 주가는 하향했지만 역시 장부가 수준으로 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IB들의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거랑 얘기랑 틀릴 수는 있지만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뭐 저가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특징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 교수 전문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 조선 그리고 채권 추신 관련된 종목분들 체크를 해봤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 태양광 그리고 그 태양광 쪽에서도 패널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죠. 방산과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점검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죠. 네, 오늘장 양시장 여전히 0.4% 안팎의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5원, 6원 그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전체적인 오늘 출발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신 교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그 눈치 보기성의 이제 움직임으로 이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달러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슈 같은 것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제 달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달러와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걸 보려면 파운드나 이제 유로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 우리 시장은 뭐 이 정도면 뭐 물론 빠지고 있어요. 0.6% 현재 빠지고 0.4% 빠지고 있지만 약간 눈치 보기에 소강 상태 국면을 보이고 있다. 뭐 하루 종일 오늘 그럴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관망 의견 드립니다. 네, 최원태 전문가님도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일단은 오후 뭐 한 2시 반서부터 급격한 시장 뭐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 오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올랐는데 빠지다 보니까 뭐 다시 되돌리는 양상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전히 저도 뭐 좀 관망입니다. 다시 2200선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지지를 하면은 급속 반등 조금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더 아래를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강세가 죽지 않으면은 계속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아니면 뭐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시장 같이 봐야 된다,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역시 지금 굳이 뭐 여기서 뭐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해 보시고 지지력 테스트 나오면은 지지하면은 단기적으로만 2, 3일 정도 단기간 매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에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보낼 때 사용하는 노드스트림 이 가스관이 EU몰을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럽에서도 좀 원인 분석도 그렇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좋은 뉴스는 당연히 아니죠. 바로 민감하게 네덜란드 쪽의 천연가스 유럽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쓰죠.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천연가스는 한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천연가스 가격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GSE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복구까지는 한참 걸릴 거라고 하고 또 여기에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핵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군들 신규수 전문가님, 지금 대성에너지나 GSD나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바닥 찍고 오르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바닥 움직임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반등들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반등 이상 나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어쩌면은 이제 또 이 이슈 때문에 단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만약에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뭐 에너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하락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관련주들은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때 탈출 전략을 좀 해야 되겠고 단지 지금 이제 뭐 그 러시아 뭐 가스관 이슈도 있고 또 겨울철도 다가오고 또 지금 이제 오일도 약간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에 요 정도 반등 나왔다고 뭐 바로 팔고 탈출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빠졌던 폭의 절반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뭐 에너지 가격들이 추세적으로 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이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또 원자재 쪽 봤으니까요. 비료, 사료, 곡물, 음식료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는 28일에 식량안보회의 미국에서 좀 진행되는데요. 이 회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식량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1969년에 이 닉슨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 식량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라는 방증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샘표가 가격 제한포까지 올라있는데요. 이 종목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1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렸다라는 내용 좀 더 부스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 탄력이 강합니다. 상하가 들어가 있고요. 샘표 식품이 22% 정도 급등합니다. 신성홀딩스 15%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팜스토리도 12%대 뭐 사료 비료 쪽 이쪽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한일 사료가 한 8%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고요. 효성 OMB 대유
제휴조비, 남해화 뭐 이런 종목분들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곡물 쪽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오늘 곡물 쪽의 움직임이 다들 괜찮아요. 뭐 샘표가 지금 제일 강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사주 매입 때문에 그런 거고, 샘표 그룹주들이 같이 강하지요.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도 강하고, 신성홀딩스도 강하고, 뭐 팜스토리, 뭐 전부 팜스토리는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뉴스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런 뉴스, 지금 뭐 식량 그거 협회 뭐 그거 한다는 게 뭐 주가가 뭐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대체적인 성격으로 좀 이런 쪽으로 역시 매수가 좀 붙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스주들을 움직이듯이 같이 그동안에 이 가스주들 뭐 움직이면은 이런 쪽도 같이 움직였듯이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뭐 역시 차트 보시면은 전부 다 그냥 고점 대비 쭉 하락하고 내려온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하단에서의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매도할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추격 매수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10% 넘어가서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 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빅딜이 탄생하는 것인가, 롯데케미컬이 일제 머티리얼즈 인수 막바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 승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컬부터 보시죠. 아무래도 한 2조 중반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롯데케미컬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유증에 대한 우려감인지 현재 주가는 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피인수가 될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장 초반에 거의 10% 육박하는 급등을 띄기도 했었는데요.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현재는 하락 전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선방을 해줘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일단은 동박업체인 SKC가 좀 낙폭이 큽니다. 6%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컬은 그동안 잘 버티나 싶었는데 오늘 유난히 많이 빠집니다. 5% 정도의 하락세 뛰면서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일진 머터리얼즈 관련된 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는데 단지 이제 그 2차전지 섹터라든가 뭐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을 지금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가 반등의 어떤 동력이 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 제일 많이 빠지고 또 오를 때 되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되면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하면서 또 먼저 또 이제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였지만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는 막 소강 상태로 거의 시장을 주도하는 느낌이 없고요. 오히려 2차전지 쪽이 지수와 함께 변동성을 제일 크게 보이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뭐 엄청난 이슈가 새로 부각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역금융 장세고 여러 가지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 이슈라면은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제일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된다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고,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2차전지 쪽에서 매기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제일 많이 탄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시장이 바닥 잡으면 2차전지 쪽에는 또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고 2차전지 섹터 내에 뭐 특이한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스틴의 바이오 시밀러인 베그젤마 이 부분이 미국 시장 진출을 한다. FDA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내용의 셀트리온 현재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으로 지금 매기가 확대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비슷하게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틸렉스가 현재 급등세를 띄고 있죠. 26% 정도 오름세 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미국 FDA
이 발효제가 오늘은 좀 많네요. 에피엔티세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귀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역시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멕신도 오늘 상당히 강하던데 시세 보겠습니다. 5%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런 개별 호재 안고서 오름세 뛰는데 오늘도 11%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가 대안이 될 것인가?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가 대안이 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지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한 거는 아까 뭐 개별적인 뉴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때문이고 아까 유틸릭스도 역시 에피에티셀이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뭐 받았다라는 소식이 강세입니다. 다른 것으로 지금 뭐 온기가 지금 매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좀 올라섰는데 아까는 약세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강세는 노바백스 미국 시장에서 강세가 한 6%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은 당분간은 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결국에는 큰 폭의 시세를 줬고 코로나 수혜주, 뭐 백신 관련주,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엄청나게 시세를 줬다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부자급의 정보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알기가 힘들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인 업황은 그다지 뭐 볼 게 없지 않느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뭐 큰 폭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수혜가 바로 일어날 수도 있기도 좀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자기네 자국에서 그 제약바이오를 우선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 CDMO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뭐 전반적으로 좀 기대할 게 없다.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역시 뭐 이것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업종만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보겠습니다. 라운드 넘버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6만 원권을 진작 내줬죠. 여기에서 전혀 브레이크 잡지 못한 채 추가적으로 2% 정도 하락합니다. 57,8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4일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그날이네요. 그날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2주째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57,900원권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가 20만 원을 내줬습니다. 지금 딱 20만 원 터치를 하는데 장중에 198,500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앞자리를 바꾸는 수모를 겪기도 하네요. 네이버 카카오 브레이크를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어떻게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분명히 이제 많이 빠진 것 같긴 하고 브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를 하는데 계속 주가는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제 브레이크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고 탈출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미 늦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가령 이제 한 3개월이나 6개월을 잡고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수준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래보다는 위쪽에 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단기 투자는 아니실 것 같고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은 이제 탈출보다는 반등을 좀 노려야 되겠고 어쨌든 상당히 좀 괴로운 국면이긴 합니다만은 바닥을 다지는 거를 조금 이제 좀 기다리면서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많이 빠지면은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많이 싸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에 이 사업 특성도 그렇고 고평가되어 있는 산업군이기도 하죠. 지금 가격 메리트라든지 뭐 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는 없는가요? 신규수 전문가님. 그게 이제 그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유동성이 이제 시장 문제 그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어디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 바닥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바닥 잡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도 바닥 잡을 걸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10월 초쯤에는 시장 바닥이 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카카오 네이버 지금부터 이제 뭐 한 10%가 더 빠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탈출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적으로는 좀 그 보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됐네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